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슬레이트부터 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이유로 카메라를 켰냐? 그것도 두 대나. 오늘 보시다시피 전에 협찬받은 마크 곤잘레스 티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옷자랑 겸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도 있어서 그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자도 선물 받았어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옷 선물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마크 곤잘레스 매장 가서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던 모자를 선물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주 이쁘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구독자한테 선물 받은 게 아니라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크 곤잘레스 티셔츠랑 이 모자까지 세트로 한번 입고 등장을 해봤습니다. 근데 모자는 촬영할 때 쓰면은 좀 가리는 게 많아서 일단은 벗고 할게요. 자랑하려고 쓰고 왔습니다. 머리를 묶을까? 오케이.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뭐 마크 곤잘레스 옷 자랑하려고 이렇게 컨텐츠를 찍은 건 아니고 제가 이번에 인스타 DM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작은 펀딩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개인적인 펀딩이 아니라 이제 펀딩의 목적이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한 달에 이제 한 번씩 꼭 거쳐야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필품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필품이 필요한데 그게 생각보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부족하고 이런 분들에게 그런 생필품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펀딩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펀딩을 막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 재정적으로 부족한 여성분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 펀딩을 하면 에코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 중이시더라고요. 저에게 에코백을 주시고 이 사업을 사업이라 해야 되나? 사람들에게 홍보해 주실 수 있냐 이렇게 여쭤봐 주셔서 저는 이런 취지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그냥 부가 설명 듣지도 않고 그냥 바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에코백을 주셨습니다. 근데 에코백 이 상자 이 택배를 집에 가위가 없어가지고 물론 제가 뜯은 건 아니에요. 친구가 우다닥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자 상태는 이렇지만 안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펀딩을 진행하시는 분께서 안에 이렇게 직접 자필 편지까지 써주셨어요. 두 분이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 분 한 분 저한테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직접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이런 거 아니고 제 이름을 직접 쓰셔서 이렇게 직접 자필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안에 에코백이 이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 상자 위에는 보지 말아주세요. 에코백이 이렇게 정말 이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한번 까볼게요. 이쁘다. 근데 이게 저 이거 포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다른 택배가 온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소중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 포장이 되어 있네요. 에코백이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돌돌. 그 에코백에 이렇게 이쁜 꽃이 그려져 있어요. 장미로 보이는데 장미꽃이 그려져 있는데 이 장미에도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미에 대한 의미는 제가 외우질 못해서 편집으로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에코백이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엥? 개 큰데? 에코백 크기가 내 영둥이 상체만 엥? 진짜 상체만 하잖아. 제가 이렇게 조그맣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에코백이 노트북이 들어간다고 해요. 노트북, 제 편집용 에이수스 노트북입니다. 씽씽. 이거 조명 멋있는데? 씽. 이게 아마 15인치였나? 기억이 안 나. 17인치인가 15인치인가 그 노트북인데 이것도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이 노트북이 이 에코백에 그냥 딱 봐도 들어갈 것 같아. 근데 가로로 들어갑니다. 가로로. 아야, 좀 펴줘봐. 야, 내가 손이 원래 두 개인가? 왜 이게 안 들어가지? 손이 두 개로 넣을 수 있나, 이게? 엥? 이거, 야, 그냥, 이거 근데 너무 커서, 이렇게 그냥 세로로 넣어도 돼요. 세로로 넣어도 되고, 뽀로로 넣어도 되고, 캐로로 넣어도 됩니다. 최종 목적은 제가 이 에코백을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사업의 취지 자체가 이제 여성분들 생필품 지원을 해드리는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사실 영상을 찍어달라고 부탁하신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인스타에 글 업로드만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뭐 돈을 받고 이렇게 홍보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에코백 받으시고 에코백 사신 거 함께 이러한 펀딩이 있다 라고 이제 인스타에 업로드만 부탁을 하셨는데 그냥 저는 영상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너무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여기에 이렇게 예쁜 글귀도 써있네요. 너는 예쁜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만큼 사랑스러워 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좋네요.
아무튼 자세한 거는 이제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링크도 제가 더보기란이랑 댓글에다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좋은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원래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사는 편은 아닌데 먼저 연락이 와서 오 이거 괜찮다 이거는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라서 여러분들도 어쩌다 제 영상을 보시면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뭐 저가 막 꼭 여러분들 보고 이런 펀딩을 하라는 말은 아니고 이런 일들도 있다 이런 프로젝트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셔도 저는 제 영상이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이 에코백에 관련한 프로젝트였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영둥이 구독해줬으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좋은 영상 뭐 퀄리티 있는 영상은 아니지만 좋은 의미가 담긴 영상이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 모잉.